안녕하세요. 손쌤TV의 손지석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의성군에 왔습니다. 의성군의 유명한 곳을 관광하기 위해서 여러 곳 돌아다니려고 지인들과 왔습니다. 먼저 여기는 산은생태공원입니다. 탐니에서 한 20분 정도 차로 오면 올수 있는 거리입니다. 이곳은 옛날 초등학교를 폐교가 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. 여기에 생태공원을 만들었는데 옛날 운동장에 잔디밭을 예쁘게 깔았습니다. 거기에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그늘에 놀기도 했습니다. 이곳에는 보시다시피 공룡 모형을 전시했습니다. 애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. 내가 아는 티라노사우루스도 있고, 초식용 공룡도 있습니다. 어릴 때 공룡 모형 모으기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. 잔디도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. 저기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네요. 육식 공룡의 최강자죠. 공룡 모형과 나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. 한번 애들과 와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여기 와서 느낀 건데 관리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으로 간 곳은 빙계 계곡입니다. 빙계 계곡은 땅 속에 바이텀 속에 찬 기운이 올라와서 빙계 계곡이라고 합니다. 계곡 안에 관리를 잘 해놓았습니다. 이렇게 주차장도 마련했고 화장실이라든지 수도 시설을 마련해서 관광객들에게 텐트도 치고 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. 이곳에는 계곡물이 얕아서 어린 애들이 오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여기에도 빙계계곡에 찬물 나오는 찬 공기가 나오는 곳에 가보았는데 저기 5층 석탑이 있네요. 저곳입니다. 저곳에 찬 기운이 나오는 창고가 있습니다. 거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찬 기운이 나왔습니다. 옛날에는 천정에 고드름이 열렸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고드름은 보지 못했습니다. 이곳도 경치가 참 좋았습니다. 강을 건너는 산다리도 있었고 이것저것 볼 만한 게 많았습니다.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제 사진 촬영하기가 좀 곤란해서 저 위에서부터 입구까지 차로 경치를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. 경치가 참 좋은데 좀 단점이라고 할까 그거는 물이 조금 더러웠습니다. 참 아쉬웠는데
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물이 이런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. 그것만 아니면 참 좋았습니다. 이렇게 풀도 잘 깎아놓고 자리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. 깔끔하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. 차로 이제 나오면 그 빙계계곡 입구에 빙계서원이라고 있습니다. 옛날에 거기 이곳에 서원이 있었다고 합니다. 보시다시피 서원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참 깔끔하게 잘돼 있지요. 이제 이곳을 뒤로 하고 다시 탐리로 나왔습니다. 탐리에는 그 유명한 곳이 이곳이 탑이 있다고 해서 탐리라 불린답니다. 이곳은 5층 석탑이 유명합니다. 한 10m는 안 되고 5m 정도 되는데 이곳을 관리하고 정돈을 잘 해놓았습니다.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 두 명씩 이곳을 들러 탑을 구경하고 가기도 한답니다. 한번 보시죠. 참 관리를 잘 해놨다고 봅니다. 탐리 5층 석탑입니다.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5층 석탑입니다.